안녕하세요. 2023년 개묘연애 우리 봄띠생들. 아, 진짜 누구 말대로 진짜 태풍도 지나갔고 비바람도 맞아봤고 눈보라도 맞아봤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. 진짜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개묘연년 되면서부터 슬슬 이분들이 좀 피어가는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. 마음 상처가 너무 정말 컸을 것이고 남한테 의지를 않고 내 스스로가 내가 진짜 노력해서 앞으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다 털어놓지 못하고 아마 진짜 혼자 울고 계셨지 않았나 싶어. 2-3년 동안을. 그러나 올해부터는 2023년을 말하는 거예요. 올해부터는 내가 그래도 앞이 하나도 안 보였단 말이죠. 앞이 하나도 안 보였던 게 올해부터는 조금 내가 앞이 보이는 형국이고 또 집안에 웃을 일이 또 많이 일어날 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인 적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투자나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잡는다 그리고 뭐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. 그냥 이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내 그거 너무 액사놓고 수산했던 게 3년 시절에 진짜 100년 사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나 우리 개묘년부터는 내가 슬슬 좀 풀려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직장이나 예를 들어서 나는 승진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승진이 안 됐어. 그러나 개면연에는 기대도 좋으시고요. 금전적으로 투자해도 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